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여러분들 지금 9월의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음의 상태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즐거운 날씨, 좋은 날씨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idioms from head to toe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용하고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 마인드 시간입니다. Idioms for mind.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마인드도 유용한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 많아요. 키포인트만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Out of sight, out of mind.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 우리 많이 하시는데 자녀 교육보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니까 조심하라 하지요. 예,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기억해 두세요. 많이 쓰인 표현이네요. Next, he's out of his mind. Out of his mind, out of one's mind 해서 we out of mind 하고 소유격만 하나 넣었네요. 그러면 뭐예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죠. 너 제정신이야? 할 때. 제정신이 아니다. He's out of his mind. 할때 쓰는 건데요. 이런 표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네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쓰니까요. 자, 그 다음 next. Mind your own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라고도 하는데요. Mind your own business.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Mind your own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쓰이지만 마인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죠. 예, 남의 일에 관심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하는 말이요. 많이 쓰입니다. 자, next. I can't make up my mind. Make up one's mind 해서요.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I made up my mind 하면 나 결심했어. I made up my mind 인데요. 여기는 결심할 수 없대네요. 결정할 수 없대요. I can't make up my mind.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알았어요? I made up my mind. 결심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결심하는 하루 되고 행동하는 하루 되세요. 자, 그 next. I'm of two mind about that. About something. 뭐에 관해서 I'm in two minds.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도 이말 쓰죠. 나는 마음이 두 갈래야. 결정하지 잘 못하겠어. 이럴 때도 I'm in two minds about that. About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n two minds. 우리도 똑같이 두 갈래로 마음이 갈라지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쓰네요. I'm of 다 쓰고요. Of two minds. I'm in two minds. 이렇게 두개다 씁니다. Of와 in.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I'm in two minds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about that. 뭐, 그래서 두 갈래의 마음이야. 자, 마음 결정하기 힘드신 일 많으신가요? 예, 오늘 결정해서 I made up my mind and I'll do it right now. 이렇게 되세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I keep an open mind. 요, 우리 마인드 쓸때 open mind. 이거 많이 쓰잖아요. 개방한 마인드. 쫙 열린 마인드. 그런데 I keep an open mind. 이건 무슨 말인가요? 계속 열린 마음으로 두고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판단을 보류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티켓도 오픈 티켓이잖아요. 아직 딱 결정, 돌아오는 날짜 결정 안 하고 딱 오픈 티켓. 오픈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I keep an open mind. 뭔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 이렇게 되네요. 자, next. I give you a piece of my mind. I give you a piece of my mind예요.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너에게 주겠다는데요. 정말 좋은 표현일까요? 한 조각 받고 싶은가요? Oh no, 아닙니다. 따끔하게 무언가 한 가지를 얹자는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겠어.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ll give you a piece of my mind. A piece of my mind. 아, 별로 받고 싶지 않네요. 그쵸? 그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Don't give a piece of my mind. Do not that.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따끔한 말안 듣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Next 표현도 많이 쓰죠? Mind your P's and Q's. P's and Q's로 쓰는데요.
이것도 mind your own business처럼요.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르네요. 언행을 상가하다. 어떤 행동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ind your manners. 이렇게 쓰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Mind your P's and Q's. 이렇게 씁니다. 예, 요 표현, 많이 쓰니까, Mind your P's and Q's 쓰면, 행동 조심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라고 기억해 두세요. Next, 마지막입니다. She was single-minded about being rich. 이거 봐봐, being rich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single-minded. 뭔가요? 마음 하나인가요? 마음이 결혼을 안 했나요? 그녀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외골수적이다. 외골수라는 거야. single-minded.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single-mind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한쪽으로만 마음이 치우쳐 있으니까 외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a single-minded. be a open-minded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외골수다. single-minded 이렇게 여기도 외국도 그렇게 쓰네요. about being rich. 부자가 되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데요. single-minded 외골수적이지고 내가 하던 거를 고집하지 말고 오픈마인드로 여러 개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세요. 예, 이렇게 마인드 마음의 자세 상태에 대해서 관용하고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heart로 갑니다. 구독해 두시고 유용한 표현 꼭 써서 기억해 두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 구독해 주세요.